안녕하세요. 겨울에 더 맛있는 새콤달콤 파래 무침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오늘 파래는 100g 준비했고요. 먼저 소금을 넣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3번 정도 헹궈주세요. 물기를 짠 파래에 국간장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절여주세요. 무는 150g, 채를 썰고 대파는 다져줍니다. 채 썬 무에 소금 반 큰술, 설탕 한 큰술, 식초 두 큰술, 15분 정도 절여주세요. 무는 헹구지 않고 물기만 짜주고 다진 파 한 큰술, 마늘 반 큰술, 매실청 한 큰술, 통깨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. 새콤달콤 맛있는 파래 무침 꼭 만들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